하나만. 그치? 얘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것을 킨 이유는, 이거 좀 놔둘 데가 없네. 잠시만요. 지금 고기를, 안녕하세요. 지금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켰는데, 얘는 사실은 지금 그, 거치대가 없다 보니까, 놔둘 데가 지금 마땅치 않은데, 어디다 놔둬야 되나? 이렇게 놔둬야 되나? 아하, 놔둘 데가 마땅치 않은데? 어디 걸어야 되는데, 이거? 잠시만요. 아닌데? 아니, 어디 걸어야 되는데 걸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디지? 어디다 걸어야 되지? 아, 이거 거치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집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놔뒀는지 몰라서 일단 찾아봐야 되겠다, 나중에. 네, 그래요. 네. 이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잘 보이게끔. 됐죠? 잘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그거를 못 봐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질 못해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조금만 인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고기가 왕창 있어서 요걸 좀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위에 불을 켜가지고. 그쵸. 기름을 진짜 조금만 불려야 되겠어. 어디였어? 진짜 조금만 눌러서 밥만 보게. 오케이, 됐어. 너무 비참해 좀 그러니까. 아, 오늘 집에 있었어요. 네, 오늘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고기가 네, 부위별로 이렇게 목살 방향제를 못 잡겠네. 목살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있어요. 목살이랑 소고기 부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 저 건강하게 있으라고 보내주신 고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기름을 조금 둘렀으니까 너무 빈 곳에 하면 다닥다닥 고기가 붓거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얼마나 고기를 구웠던지 지금 이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고기를 한번 지식지식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나요? 고기 소리 들으셨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고기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아주 잘 구워지고 있죠. 고기가 판에 올라가는 순간 아주 그냥 어우 상상을 초월하네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요 근래 배달 음식만 좀 시켜 먹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또 구워 먹으니까 괜찮네요.
문을 조금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고기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네, 고기 굽는 소리만 들으세요. 네. 좋아요. 아이고, 뭐. 예. 오호호. 고기. 여기에 소고기도 있는데, 집에 참기름이 있는데, 소금이 없어요. 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고기도, 그냥 짬장에 찍어 먹기로 했어요. 네. 괜찮으니까. 냉동됐던 거라 좀 자주 좀 뒤집어 줘야 돼요. 뭔가 좀 연하게 익었네요. 네, 이제 좀 잘라줍시다. 기름 떨어집니다. 고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오, 예. 좀 잘게 잘라서. 잘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먹방하는 분들 보니까 여기 장비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고기가 상큼상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후! 예! 아니, 오늘 아직도 안 벗어요. 턱 수염도 안 자르고, 덕지덕지 한 상태라, 예, 아직도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아, 고기가, 오우야. 냄새가 너무 좋은데? 어, 냄새 너무 좋아.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참 아쉽네요. 제가 이렇게 옮겨서라도 설정을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 이렇게.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허브솔트를 조금 뿌려줄게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뿌려줍시다. 어우, 허브솔트 뿌리니까 냄새가 아주 달라요. 아우, 좋아. 냄새가 완전 다르네. 너무 좋아요.
이거 조금만 더 빼야 되겠다. 됐어요. 오케이. 오늘 토요일. 오늘 토요일인데 다들 뭐 드셨나요? 뭐 드셨을까? 집에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구우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적당히 잘 구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 태우는 걸 안 좋아해서 잘 굽고 있어요. 삼겹살, 돈가스, 과자, 수제비. 이제 이런 날씨에 물론 지금 너무 추워서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날씨에 밭에서 수제비 해먹으면 이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집 앞마당에서 또 따뜻하게 있고 추워도 그걸 견디면서 이 수제비를 따끈따끈한 수제비를 먹으면 어우 그것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건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목살은 다 구웠습니다. 치킨에 맥주. 아 저 요즘 맥주 안 먹은 지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술을 지금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아예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때 끝이야. 이것도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 좀 여유가 될 때 그때 나를 잡고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랄까 좀 여유가 좀 없는 느낌? 이게 좀 그런 느낌이. 우후! 자 뭘 먹든 살은 찌죠. 네. 요즘에 안 먹게 된 이유가 그냥 뭐랄까 좀 어느 순간 뭐 맥주 뭐하러 먹어 안 먹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부터 안 먹었어요. 저번에 우리 인기현상팀이랑 인기현상팀 전체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또 먹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이게 되지도 않고 먹게 되면 진짜 한 잔 따라놓고 찔끔찔끔 마시면서 그거 다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태껏 저의 볼살이 안 빠졌던 이유는 맥주로 하죠. 네, 맥주 때문에 그래요. 맥주 때문이었어. 맥주 때문으로 우리 그걸 하죠. 네. 맥주 탓이다. 이건 맥주가 잘못했다. 자, 이제 소고기를 잘 굽고 있습니다. 왜 이래? 소고기를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잘 굽고 있습니다. 아주 잘 굽고 있어요. 네. 나이 먹어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방어를 하는데 무슨 변명을 못 하겠어요? 네. 저는 맥주 탓이라고 생각할게요. 오우야. 그렇지. 요 정도는 돼야지. 좀 핏기 조금 있고. 좋아. 아주 좋아요.
먹으면서 하죠. 아니, 저는 다 구워놓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구워놓고 이렇게 딱 차려놓고 먹는 걸 좋아해요. 물론 식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제가 먹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차피 고기 굽는 것만 하고 끝,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은 꺼야 돼요. 사진이 사진. 뭘 해야 돼? 빨리 올라가서 제가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아니요, 고기를 한 시간 동안 굴 순 없잖아요. 다음에 조금 얼굴이 정리정돈이 좀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먹는 방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거 다 상관없어. 꾸며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은 거야. 어느 정도는 알았어, 이제. 저도 이제 알았다고. 이게 무제한, 이게 캡처가 되면 저의 모습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알았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거기도 예쁘게 나온다. 곡을 알았어. 유후. 아니. 이게 기록에 남는 거면 꾸며야 돼. 알았어, 나는. 왜냐면, 그런 게 있어. 이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꾸질꾸질한 모습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습을 이제 기억,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다른 데 올리면 이게 기록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남아돌아. 남아돈다고. 관리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다 남아. 고기 구워요. 고기 굽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상상하는 그 환상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달릴 수 있는 데는, 가려도 되고, 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TV에 얼굴을 자주 비치고 자주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상이 좀 남거든요? 그러면 조금 꾸실꾸실하거나 그런 이미지로 나와도 뭔가 익숙한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괜찮게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진짜 제가 쉬는 동안 이런저런 저의 사진을 보면서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요. 아이고, 꾸며도 안 꾸며도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뭐든 다 괜찮아.
기왕이면 사람이 정성을 들이는 게 좋지 않아요? 아, 와인 얘기가 나왔네요. 와인 얘기를. 와인은 무슨 맛으로 먹는 거죠? 저 와인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보니까 막 소고기에 와인을 진짜 즐겨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인을 어떤 맛으로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와인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맛으로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먹방은 아니고 먹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기 찍으면서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포도주스 맛. 포도주스 맛. 그런 달달한 거 먹어봤어요. 와, 이건 완전 그냥 포도주스인데? 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먹어봤어요. 소고기가 야들야들. 이거 보세요. 야들야들 퉁퉁퉁퉁퉁퉁퉁퉁. 요 앞까지 데리고 가서 화질이 그닥 좋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다. 어우 야 이거 뭐 하하 환상적인데 아주 그냥 피기가 어우 조금 나와 있네.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 오 좋네요. 네, 일단 고기는 다 구웠고요. 네, 지금 고기는 다 구운 상태입니다. 아, 뭐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다 구웠기 때문에 네, 조금씩 세팅을 하면서 네, 이렇게 들고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위에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소고기 그렇다 저 너무 피기가 많은 건좀 그래요. 예, 네, 어느 정도 좀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핏기가 많은 건 부담감이, 아니 부담감이 좀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구웠으니까 구운 것 후라이팬은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쓰고 좋아져요. 평생 쓸건 아니지만 그때 후라이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좋아. 아, 좋아요. 고기 식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식은 고기도 아주 잘 먹습니다. 혼자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 그런 거죠. 다 차려놓고 먹어야 먹는 도중에 일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워놓으니까 고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네, 고기가. 잠시만요. 고기만 먹어도 배부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아니,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 일단 이런 식기들, 특히 후라이팬은
먹고 나면 바로바로 기름을 닦아줘야 되더라고요.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바로 안 씻을 거면 바로 여기 항상 저기 그 뭐지? 설거지 위에는 항상 물을 이렇게 담궈놔서 뭔가 좀 부풀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기름이나 기름기나 이런 게더 가득하면 굉장히 정리하기가 힘들어져요. 보자. 잠시만요. 기름이 좀 튀어서 물티슈로 좀 닦아놔. 순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동안인데도 불을 아주 약불로 켜놔가지고 깜짝 놀랐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기만 있는데? 일단 쌈장이랑 채소는 없기 때문에 채소는 조금 줄까요? 지금 뒤에 지금 위에 전등 이것 때문에 조금 눈부실 텐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니까 김치는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잘못 먹겠고 뭐 먹어야 되지? 곤약밥을 먹어야 되고. 쌈무! 오, 예! 오호! 오, 예! 쌈무가 있었어요, 쌈무. 자, 쌈무도 있고요. 김치가 쉬어도 너무 쉬웠어. 저거는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걸해 먹어야 될 정도인데, 그냥은 못 먹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쌈무랑 그 시기 그 아니 그 뭐지? 곤약밥 여러분이 보내주신 곤약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곤약밥을 저거 해동되는 거 기다리다가 10시가 넘어버렸네. 진짜 좀더 빨리 끊어놓을 거야. 어우, 참. 빨리 꺼냈어야 됐는데. 어우, 그쵸. 곤약밥이 있어요. 어우, 빗덩어리. 어우, 너무 많아. 어우 저기 핏 어우 됐어. 곤약밥이 생각보다 뜯기가 어렵네. 기름기가 지금 손에 있어가지고 됐어. 안 되는 거 없어. 됐어요. 곤약밥이 맛있냐고요? 쌀밥의 느낌은 아니에요. 전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려다가 이게 아이 시간 한뭐한 1시간 1시간 반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 기다렸는데 역시 빨리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마스크를 큰걸 꼈거든요. 체포 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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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 그걸 체프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뭐지 체프가 뭐지 식감이 끈적해요? 끈적하진 않아요. 새우는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새우 좋아하죠. 새우 좋아합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한 손으로 뜨고 이걸로 하면 되겠다. 예스. 됐어. 조촐하지만 혼자 먹기에는 딱 좋은 것 같네요. 내일도 먹을 것이 잔뜩 있습니다. 오예. 오, 좋았어. 셰프? 셰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저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아주 고마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보이겠다. 저는 이제 밥을 다 했고 이제 먹는 거만 남았어요. 저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자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여기에 다 걸어놨어요. 저게 벌써 1년 전이죠? 엄청 오래됐어요.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저는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스타 라이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네. 네. 얼굴은 가둬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맛있게 먹고, 저도 남은 시간 잘 보내겠습니다. 빠빠이.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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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굿나잇. 바이바이. Ah, 하나, 둘, 셋, 뿅.